가 있고 레슬 선수 오늘 뭐 기록을 세웠네요. 40득점. 자, 평상시에 이 공격 성공률이 한 48% 나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점수를 많이 올리면서도 한 54%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좋네요. 17득점인가요? 지금 성공률도 57%까지 올라왔습니다. 예.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경신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자, 기존 득점은 35점. 자, 에이스! 33경기 서브웨이 기록! 드디어 하나 에이스를 만들어내네요. 야, 개막전부터 이어져왔던 서브 에이스 연속 기록! 야, 33경기째가 될 때는 뭐 경기 끝날 때까지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뭐 새로운 기록을 하나 만들어놓을 것 같아요. 예, 아, 대단합니다. 6대2 넉점 차가 됩니다. 이제는 넉점 그렇죠. 러셀이나 다른 선수들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리시브 됐습니다. 자, 황동일. 파이프로! 이렇게 칠 수밖에 없죠. 자, 이번에 속공이 아니라 파이프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는 지금 파이프로 완전 노마크 주더라도 또 한 번 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예. 자, 완전히 센터가 속죠. 그렇습니다. 블랙킹 잡을 수가 있는데 예. 공격하는 걸 보고 따랐다면 됐죠. 그렇습니다. 자, 앞에죠. 자, 넘어왔습니다. 다이렉트 안쪽에 떨어집니다. 카일 러셀 다이렉트 득점이 나오면서 다시 넉점 차. 정확하게 들어오죠. 그렇습니다. 주어진 기회를 아주 잘 활용했고요. 중앙에서 받아냈고 백신호 펠리페 브로킹. 아, 중요한 블로킹 하나 잡아내는 러셀 선수예요. 아, 러셀 선수의 블로킹 포인트. 자, 펠리페 선수는 직접 맞대결에서도 블로킹 3개를 잡아낸 바 있었는데요. 원팀!